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인 처리가 우리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구에서 우리 이공계에서는 통계 데이터를 통계 처리를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제 연구실에서는 그러다 어떤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통계적인 그런 처리,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형태를 보고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접근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 평소 쓰지 않는 말이 많이긴 한데,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여기서 네 가지 정도의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보면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에서 실험을 할때 많이 쓰는 건 비율척도입니다. 절대 0점을 가지며 수치화된 양으로서 몸무게, 키, 그리고 우리는 전압, 전류 이런 부분들은 0점이 있는 거죠. 수치화된 양이죠. 그래서 비율척도가 일반적인 실험에서 많이 관찰하게 되는 자료인데, 이 이외에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명명척도,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를 1과 2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서 1, 2, 뭐 3, 4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런 구분에 대해서 값을 부여하긴 하지만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을 명명척도라 그럽니다. 다음에 서열척도라고 있는데, 서열척도는 어떤 순위에 따라서 그 값이 수량화되어 있는데,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등, 2등, 어떤 석차는 얘기는 해줘도 1등과 2등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없죠. 그 다음에 등간척도가 있는데, 이 등간척도는 점수 간의 간격은 각도로 수량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Q. 근데 IQ 0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절대 0점을 가지지 않지만 등간격의 어떤 비례적인 값을 가지는 것을 등간척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남자에 따라서 이렇다, 여자에 따라서 이렇다 얘기할 때는 이 명명척도에 따라서 비율척도가 달라지는 이런 값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 몸무게, 여자 몸무게 이런 것은 명명척도하고 비율척도가 구분되어 결합되어 있는 예라 볼수 있겠죠. 이런 variable의 종류가 이런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보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얻었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 접근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통계 접근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하고 그리고 추리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인데, 이 부분은 descriptive statistics는 이거는 일반 실험에서도 많이 쓰죠. 평균 표준 편차라고 쓰는데, 이 평균 표준 편차 외에도 분포, 어떤 분포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 집중 경향, 얼마만큼 중간에 집중되어 있는지, 빈도, 그다음 백분율, 산포도,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분포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오시안 분포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정규 분포라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값에 대해서 x축을 값이라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값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평균이 멀어질수록 값이 줄어듭니다. 되는데, 요 높이가 이제 가오시안 분포, 이제 정규 분포 혹은 우리 가오시안 분포라 그러죠. 가오시안 분포라 그러는데, 요게 그 fx 값이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현되는데, 요것이 시그마의 루트 2파이 분의 1의 엑스포네이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보면 요 엑스포네이셜은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걸 보면 이 그래프에서 정확히 대칭이거든요. 대칭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좀, 이 m
최고점보다 약간 위로 가게 하려 그러면 보는 것처럼 대칭이 아니라 한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평균이 오른쪽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밑에를 위로 올라가게 할까 하면 평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를 우리가 왜곡된 정도가 플러스다라고 표현하고, 이 평균보다 작은 쪽이 커져서 평균이 중심의 스피커 포인트에서 왼쪽 이동하는 경우를 외도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도 값과 함께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전체 분포가 중심에 많이 모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중심이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첨도라 그래서 첨도가 중심 많이 모여 있어서 플러스를 그러고, 중심에 모여 있지 않고 밖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형태가 되면 피크가 낮아지면 첨도가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 데이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전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전체적으로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혹은 외도가 플러스다, 첨도가 플러스다, 이런 형태를 우리 기술합니다. 그리고 집중 역량은 우리가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평균값은 아무래도 에버리지 값이고 전체 값의 평균이고, 중앙값은 석차를 쭉 나열해 봤을 때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중간 석차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럼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값이 대표적 이 그룹의 대표적인 값이냐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값이죠. 집중 역량. 그다음 빈도, 얼마만 각 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눈으로 싹 관찰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랬구나 하는 이제 빈도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백분율은 전체 사례 중에서 각 값의 사례 수 찾아낸 비율, 이를 백분율이라 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데이터가 없는 전체 사례 중에서 실제 값이 있는 사례 중에 각값의 사례 수는 우리가 유효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설문조사를 할때 실제 응답을 안할 수가 있죠. 응답 안할때 그래도 시험을 쳤다면 F가 있죠. 실제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시험을 쳤거나 실제 응답을 했거나 이 사람들 가운데 각 값의 사례 수는 유효 백분율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산포도라 그러면 이제 얼마만 흩어져 있는가, 이제 범위, 최소값, 최대값, 별량, 우리 분산이라 그러죠. 베리언스,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얼마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하고, 보는 것처럼 정규 분포에서 시그마로 표현되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크면 클수록 전체 넓게 퍼져 있는 값이 우리가 산포도라 그럽니다. 산포도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스탠다드 에러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만큼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했더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갰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쪼개가지고 네 개로 쪼갰을 때 각각 평균이 나올 겁니다. M2, M3, M4. 그룹 네 개로 쪼개져 있으면 이 M1, M2, M3, M4 요 값으로부터 나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표준 편차를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라 그럽니다. 얘를 시그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M1, M2, M3, M4의 그룹으로 쪼개져 있는 것들의 평균도 이 M과 의미가 있을 거고, 요거의 표준 편차는 또 나름대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서 표현하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요게 기술 통계 이라 그러고, 기술 통계적인 부분은 간단히 엑셀에서 이제 이런 보면, 엑셀을 실행시켜 보면, 제가 잠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실행시켰을 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여기서 엑셀 옵션에 추가 기능에 여기 보면 분석 도구를 이동해서 분석 도구를
쓸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서 원래 없었던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제가 랜덤 넘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하게 랜덤 between 돼 있는데 between에서 예를 들어서 0에서 10까지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에서 10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 100개를 해보겠습니다. 100개 200개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에서 10까지의 값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10까지의 이제 요 값들이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 히스토그램 제가 한번 히스토그램에서 입력 범위를 여기서 200까지였죠, 그죠? A에 200 이게 입력 범위고 계급 구간을 그래서 보면 E6에서 E16으로 했습니다. 새로운 워크셔틀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빈도수가 나왔죠. 계급과 빈도수 나왔고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보는 것처럼 삽입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빈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보는 것처럼 0부터 10까지 전체적으로 거의 균일한 숫자의 계획값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엑셀에서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이걸 보통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값이 있을 때그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 통계의 값은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방법이고 통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또 유리한 부분이 추리 통계 부분입니다. 추리 통계인데 이 데이터에 대해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하고 추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많이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가우시안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선이 발견되는 분포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를 이제 보면 실험 데이터를 이제 실험을 할때 시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죠. 시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전압을 측정하는데 얘가 지글지글지글합니다. 지글지글하면 얘 값을 가지고 방금처럼 히스토그램 그림을 그리면 V를 X로 두고 그려보면 이 빈도수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값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이 도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가우시안 분포가 나타날 거다라고 먼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만약 이렇게 돼 있고 탁 튀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첫 번째 M1하고 V1하고 요 중간에 V2 요두 단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한 값이 V1과 V2의 이런 형태의 두 개의 가우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두고 이런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분포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보는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게 보면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되어 있을 때 가우시안이 쭉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 평균 M 그리고 이폭 시그마가 이제 각각 다 다릅니다. 이 평균이 다 다르니까 얘를 어떤 표준 점수라 그래서 x에서 평균을 빼고 그다음 시그마 나눠준 값으로 하게 되면 이게 평균은 얘의 평균은 x바 x 하면은 얘는 0이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g 값이라는 표준화된 값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우시안이긴 한데 요 평균이 0이 되고 요 표준 편차 1이 되도록 다 하게 되면 임의의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 표준적인
정규분포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능력시험 같은 영어, 뭐 수학 이랬으면 각각 난이도가 다 틀리는데,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가 있으면 이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표준점수를 구하고, 이 표준점수로부터 상위 몇 프로 하는 이런 그래프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더 다른 데이터들 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우리 추리 통계, 기술 통계에서 통계 접근 방법이 이런 그 데이터를 구성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가설에 대해서 추리 통계에 좀더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